ビッグボスの遺体を敵の手に落とすわけには絶対にいかない。運河の脱出ポイントまで遺体を無事に送り届けるんだ。답이 없는 하드보일드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. 액트3 중에 가장 빛나는 추격전입니다. 하드보일드 추격전. 지난주의 이야기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집중해야 합니다. 이지나 노말이면 모를까 아타는 사이에 훅 가버리니까요. 으악! 맞아버렸다. 저는 맞았지만 여러분들은 맞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. 최대한 끝한 놈을 노리는 게 요령입니다. 파이어 2. 정말로 우리 마마는 쉴 틈을 주질 않습니다. 아, 쏘진 못하겠고 적들은 총을 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마마를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. 마마도 짜장면 싫어하시나요? 정말 준비할 틈도 없이 훅훅 지나가버립니다. 거기다! 나이스!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추격전에서 오토에임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. 캐로타는 벤에 올라타게 되면 벤의 에너지를 깎기 때문에 바로 쓰러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추격전에서는 모든 무기가 무한이니까요.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소독차 따라다니던 기억 있습니까? 바로 다음 상대입니다. 준비하시고 한 놈 두시기 석삼, 너구리, 오징어, 육개장, 치면 조. 마지막 라차. 한 명 파트렸지만 리드미컬하게 처리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고비입니다. 이제 이곳만 통과하면 에너지는 풀로 꽉 차니까요.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. 물량으로 승부하는 그들. 간당간당. 아, 다음 맵에서는 추격전 전용 음악을 들으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통과합니다.
마마에게 칭찬받았습니다. 참고로 이번 체이스에서 남은 에너지 잔량으로 레이븐과 싸우게 됩니다. 어떻게든 최대한 안 맞는 게 상책입니다. 어머머머,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맞아버렸습니다. 자, 길고 긴 체이스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. 골입니다.
この番を調べに来るはず。片付けてくる。あんたここで見張っててくれ。あの子たちと連絡を取っておく。頼む。スネーク、帰ってきてね。ああ、きっとよ。怒りを生む。さあ